여기 공원에 보면 그냥 우리네 느낌이야. 어디는 막 제기차기 하고 있고 어디는 약간 체조하고 있고 그렇지. 막 그런 느낌들이 여기 이제 좀 더 저녁 되면 다 나와서 춤도 추고 체조도 하더라고. 근데 정말 신경 안 써. 다들 각자 자기 할 일을. 나는 다른 식당은 다들 많이 알려주는데 이런 쇼핑센터가 있는 거는 나는 뭐 몰랐거든. 이 정보를. 그리고 이게 진짜 꿀팁인 게 이 푸드코트 여기 진짜 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깨끗하고 내려가서 예쁘게 잘 꾸며. 매일 와도 질릴 것 같지가 않아. 자리가 다 특색이 이렇게 있게 공간 배치가 돼 있어서 감각적이고 새로운 것 같아. 여기는 제품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이거 맛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우리 그때 길에서 먹었던 거 있고 여기는 단미네. 단미도 여기 뭐 3,000원 되면은 그지 다 있고. 난 오늘 여기는 약간 너무 예쁜 거. 나 오늘 약간 뻔한 베트남 음식 먹고 싶다. 여기는 약간 볶음 누들, 그지? 아, 가격대가 너무 좋아. 여기 가격대가 다 거의 뭐 2,000원에서부터 5,000원 그 사이면은 다 되는 것 같아. 여기 빙수도 있네. 그지? 빙수야. 그리고 프라이드 라이스 여기 다 있네. 가격이 이제 보면은 이쁜 우드 어딨냐 가격이 어딨지? 여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7번이네 넘버 7. Can I get this one? New me.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는 건 진짜 프레시장 좋다고. 아니야. 땡큐. 채소류 나오는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데쳐서 또 좋은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정말 고급 요리에 준하는 베트남 식당인데 굉장히 저렴하면서 맛있다는 거. 이 라임은 듬뿍 짜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이걸로 물을 이렇게 그냥 적셔주세요. 대충 많이 안 담궈도 돼. 여기 호치민 스타일. 이것도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나도 골고루 야채를 숙주도 넣고 오이도 넣고 물을 따서 바로 다시 한번 여기 찍어서 엄청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어머, 이거 혹시 이런 거 봐. 나나. 아, 디디샤. 제가 먹을 거. 알로이. 제가 먹어주면 딸기면 제일 맛있어. 이게 느끼세요. 이게 지금 2,900원이야. 3,000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링크뽕 있잖아. 이거 어떻게 맨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차 얼음이야. 고급질 있다. 난 설빙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니까.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가만. 물리지가 않아. 이거 라지 사이즈 아보카도랑 두리안 스무디인데 5만 동밖에 안 하는. 아보카도랑 두리안 진짜 완전 잘 어울린다. 완전 매일 먹고 싶은 맛이야. 진짜 미쳤다. 여기 망고 빙수. 이 생망고. 와. 이게 지금 먹다가 갓다 찍었는데. 와, 이 크기 봐봐. 양 엄청 많고. 아, 이렇게 이제 먹고 나오면 쇼핑할 수 있는 데가 있네. 한번 둘러볼까? 이렇게 산책해줘야 되거든. 한 바퀴 돌아보자. 즐겁게 산책하는 거. 여러분 가나 봐. 수입 코너. 옛날에 이제 남대문에 진짜 저런 데 수입 코너.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 게 엄청 그냥 이국적이고 좀 고급진 느낌인 거지. 이렇게 위에 다, 다 이제 배치되어 있어. 이렇게 제일 잘 위쪽으로. 보이는 자리. 그렇지. 일본도 요즘에 이제 안 되는 거 같아. 메이드 인 코리아에. 이니가 예쁘지? 12만 동이네. 오, 저렴하다. 예쁘다. 이게 하나에 12만 동 밖에 안 돼. 저렴하네. 와, 호치민의 밤. 역시 정신없네요. 제일 힘든 건 이거 아직까지도 횡단보도 건널 때 뭔가 목숨 걸고 건너는 느낌. I am a small business and work hard's what I do. And if you're kind enough to try me, I'll work hard for you. I am a small business and work hard's what I do. And if you're kind enough to try me, I'll work hard for you.